그런 식의 핑크가 아니라 핑클. 핑클. 핑클 멤버들. 그런 식의. 어디다 보고 얘기를 해, 여기다 보고. 청천 안 해가지고. 네. 뭐 불화설이 있다고 하는데. 아, 멤버들과 관계가 어떻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관계가 진짜 친하지도 않고. 어? 나쁘지도 않아요. 어. 그냥 옛, 옛 직장 동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리고 사실 유리나 진이는 비밀 결혼? 그래서 사실 결혼하는 줄도 몰랐어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혼식하고 다음날. 아, 근데 좀 약간 좀 서운하거나 좀 섭섭하진 않아요? 저도 초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저도 가족끼리만 결혼을 했잖아요.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근데 나도 초대 못 받았고. 그렇지. 오빠를 왜 초대해? 우리 초대했어. 너도 똑바로 이제 결혼 없잖아. 대박이다. 오빠를 왜 초대해? 효리는 자기 그걸 잘 친인 척이 아니잖아. 아, 근데 죄송한데. 친인 척도 초대를 안 했고, 직계 가족이랑. 직계 가족이니까. 근데 결혼식은 못 갔지만, 부주는 보내고. 문자, 유리가 문자 왔더라고요. 언니, 비밀 결혼을 하느라고 연락 못 했는데, 끝나고 형부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우리 같은 관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사실 또 저 유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음악 프로에 나가서 이제 후배들하고 이렇게 약간 좀 무대에 있고 뭐 이런 게 약간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트와이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막 15, 17. 그렇죠. 네. 그렇죠. 나이 많이 어린 친구들도 네. 많고. 그렇게 어리고, 아니, 그리고 그냥 무대 쓰는 건 괜찮은데, 같이 막 1위 후보 같은 게 되면, 막 화면을 잡히잖아요. 만약에 1번을 눌러주세요. 막 1번 눌러주세요. 맞아. 이거 하기가 너무 막 17살 차이 나는 애라. 근데 요즘은 1번 눌러주세요 이런 거 안 하는데. 아, 그래? 네. 나도 지금 언제 좀 방송을. AI였어요.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아니요. 지금. 오리오토를 마감합니다. 거리표 감사합니다. 천원 도와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천원 도와주세요 말고. 팬들이랑 음성 사서함으로 연락하시죠. 얘들아 안녕. 그건 옛날이고. 나 이효리야 이러면서. 아니 순위 프로가 없어졌어요? 아니, 순위 프로그램은 있는데. 음원 순위. 순위 뭐 이런 거. 뭐 방송 네. 뭐 이거 해가지고 그냥 발표만 하죠. 지금 저 옛날처럼 ARS 눌러주세요. 자, 2002년 4월 주최 초. MC도 맡겼어, 손범수 형 아니야. 1위 후보가 정상에 오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짜증나. 컴백을 짜증나. 컴백을 게릴라 콘서트. 아니, 잠깐만 여기. 아들. 불러주세요. 아들. 불러주세요. 죄송한데. MC 거절을 했으니까 현희 씨. 참아야 돼. 올해까지 옛날 같은 거 이런 거 참지 않았는데. 안 참았지. 그리고 이런 이제 제가 옛날에 진짜 탑스 타고 어디 가도 대접받았잖아요. 맞잖아. 맞아요. 옛날에 맞지. 근데 인정, 인정. 이제는 사실 어딜 나가면 더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일부러만 비교하려고 하고 그런 거를 내가 감당한 마음이 있을까, 될까. 이제는 진짜 좀 슬플 수도 있으니까. 아, 아니 그게 웃김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스스로 조금. 맞아요. 진짜 솔직하시다. 그러니까. 사실